예, 존경하는 자유파 애국 시민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는 이 건물 짓는 것하고 파괴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. 하나의 건물을 지으려면은 최소한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건물을 파괴하는 데는 불과 몇 분이면 가능합니다.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70여 년 동안 이렇게 애써 만든 이 자유 대한민국이 네.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. 다만 저는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런 잘못된 정권을 만들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중국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민족에게 여태까지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.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늘 지금 우리가 그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런 그 공산정권 지금 중국 주변 그리고 러시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됐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. 이것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다.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에 대해서 늘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광화문 앱이 중요한 부분은 10만일 때하고 100만일 때하고 1000만일 때 그렇죠. 저들 정권이 우리를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다.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단결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. 맞아.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결된 힘으로 마지막 지금 쓰러져가는 이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네. 손가락으로 애국의 전사가 되도록 그렇게 신신 당부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